오늘은 제일 궁금해하시던 헤어 고데기 많은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따로 샵에 많이 가서 하진 않고요. 전에 쇼핑몰 운영할 때도 집에서 셀프로 고데기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헤어 상태는 지금 현재 샴푸 후에 드라이 하지 않았고요. 헤어 엔센스 제가 제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이제 많이 사용 중이고 이제 모발 끝에 말리면서 살짝 발라주시고 고데기 제품 사용하면서 모발을 좀 지켜주는 편이에요. 평상시에 트리트먼트 많이 해주고 있고요. 애정품입니다. 이 제품 거의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장도 한 번도 없고 두꺼운 롤인데요. 이 제품 그렇게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제가 머리숱이 워낙 많아서 이게 집게로도 잘 찝히진 않아요. 고무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씩 잡아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 정도 잡아서 끝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안쪽으로 헤어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컬이 안으로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무조건 바깥으로 오른쪽도 양은 그렇게 많이 저는 사실 좀 안쪽은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말진 않거든요. 바깥쪽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고 컬이 왜 저처럼 안 나오냐 계속 물어보는데 같이 하다 보면 친구들이 안쪽으로 많이 말기도 하고 실수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층을 나눠서 이렇게도 중간부터 한번 쫙 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제가 머리숱이 많고 항상 아침 시간에는 촉박하기 때문에 안쪽 머리는 그냥 최대한 많이 잡아서 뒷머리도 앞으로 다 쓸어 모아서 잡아주시고 컬은 바로바로 풀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에 풀 거예요. 원래 가르마보다 반대로 말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가 드라이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원래 가르마대로 찾아주시면 정수리 부분 볼륨이 훨씬 살거든요. 제일 윗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조금씩 잡아서 헤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컬이 더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데기를 마시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헤어가 또 볼륨이 약간 이렇게 살거든요. 헤어를 총 하는데 8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머리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중간부터 너무 이렇게 앞부터 잡아주시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턴부터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도록 전체적인 컬을 싹 풀어줍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바깥쪽으로 항상 손이 오른쪽, 왼쪽 다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위에서부터 해주시지 마시고 중간부터 끝에를 살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벨라의 헤어 고데기 많은 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